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성윤입니다. 여자들의 보로는 남자들의 심리, 영원함심. 남자들은 왜 바지 주머니에 손을 넣고 다니나요? 보통 여자분들은 가오잡는다던가 센척 때문에 빼기 싫다는 분들이 정말 매우 매우 많아요. 물론 가오잡기 위해 센척하기 위해 주머니에 손 넣고 품잡는 사람들이 있는데 대부분의 남자들은 정말 10명 중에 9명은 전혀 그럴 의도가 없어요. 우선 첫 번째로 손이 정말 매우 매우 시려워서 넣는 거예요. 패딩 주머니에 넣으면 차갑고 바지 주머니가 따뜻해서 바지 주머니에 손을 넣는 거예요. 그리고 주머니에 손을 넣으면 몸이 웅크려지기 때문에 더 따뜻해져서 그냥 다 때려치고 오래 춥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두 번째로 남자들은 가끔 손을 어떻게 움직여야 되는지 까먹어요. 가끔 숨쉬기가 자동에서 수동으로 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렇듯이 가끔 걷다 보면 손을 어떻게 해야 될지, 어디다가 둬야 될지, 각도는 어느 정도 구부리고 어느 속도로 휘저어야 될지 갑자기 까먹어서 손이 어색해서 바지주머니에 넣는 경우가 있어요. 무튼 남자가 바지주머니에 손을 넣는 경우는 손이 어색하다던가 추워서 그런 거예요. 센 척을 한다던가 가오잡기 위해서가 아니라요. 그러니까 여성분들 오해하지 말고 좋은 시선으로 좀 바라봐주세요. 흥!